브람스, 파가니니 좋아하세요? 아주 진지한 예술을 추구하며 평생 한 여자만을 사랑했던 낭만의 대명사 브람스와 엄청난 실력의 바이올린 연주자로서 악마의 기교를 뽐내는 데 집중했던 만인의 슈퍼스타 파가니니. 두 음악과는 글쎄 안 어울리는데요. 오늘 소개할 작품은 파가니니의 대표작 카프리스 24번의 선율로 만든 브람스의 피아노 변주곡입니다. 브람스가 파가니니를 좋아했는지 싫어했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브람스가 파가니니처럼 기교적인 측면에 관심이 있었다는 사실은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피아노 기교에 대한 그의 관심이 엿보이는 작품 중 하나로 한옥 연습곡의 브람스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51개의 연습곡이 있습니다. 이 곡은 연주를 위한 음악이 아닌 손가락 단련을 위한 트레이닝 곡으로 브람스는 이 곡을 엄지 파괴기부터 가시가무까지 들어있는 온갖 고문 도구라 표현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피아노 기교에 있어 부지런히 연구를 했던 브람스, 그의 무시무시한 연구물 중 하나가 바로 오늘의 작품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변주곡입니다. 변주곡은 예로부터 작곡가들이 작곡 공부를 위해 많이 썼던 장르인데요. 주제를 어떻게 흥미롭게 변화시킬지, 여러 개의 변주들을 어떻게 구성할지 등 작곡을 위한 연습곡이 바로 변주곡인 셈이죠. 또 뒤로 갈수록 점점 화려해지는 게 변주곡의 정석이기 때문에 기교적인 연구에 있어서도 좋은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작품은 피아노 연구,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변주곡이라는 제목으로 북1과 북2 두 가지 버전이 출판되는데요. 파가니니의 이름을 빌린 만큼 브람스는 이 작품에서 이게 진짜 되나 싶을 만큼 난해한 기교들을 실험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신박한 기교들이 피아니스트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브람스의 곡들은 기교도 기교이지만 음악적 내용이 어렵고 복잡해 초보자가 쉽게 이해하기는 힘든 음악가인데요. 음악적 내용이 복잡하다는 뜻은 막 심오한 예술 세계가 담겨있다는 게 아니라 어려운 전공 서적을 이해하는 것처럼 내용 자체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파가니니 변주곡은 간결하고 기승전결도 분명하기 때문에 브람스의 다른 작품들에 비해 비교적 쉽고 재미있게 들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작품인데요. 음악적 내용에 있어선 브람스의 다른 작품들보단 쉬울지 모르지만 기교적인 측면에서 이 곡은 파가니니가 무덤에서 고개를 저을 만큼 끔찍하게 어려운 작품입니다. 본격적으로 작품을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 혹시 모차르트의 작은 별 변주곡 들어보셨나요? 변주곡을 알아보기 위해 잠시 작은 별 변주곡을 예로 들 텐데요. 변주곡은 하나의 주제와 여러 개의 변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율의 원형, 즉 주제를 소개하면서 곡이 시작되고 그에 대한 변주들이 하나씩 차례로 연주되는 형태이죠. 각각의 변주는 저마다의 컨셉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오른손에 꾸밈음을 섞어 더 빠르게 만든다든지 조성을 바꾸어 분위기를 반전시킨다든지 그리고 보통 초반에 등장하는 변주들은 변화가 적어 주제의 모습을 많이 보존하고 있고 후반부에 등장하는 변주들은 이게 처음에 들었던 그 주제였나 싶을 정도로 더욱 화려하고 복잡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변주곡들은 심플하게 시작하지만 점점 빠르고 화려해져 멋진 피날레로 끝나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사랑받는 장르이죠. 다시 작품으로 돌아와서 작은 별 변주곡의 첫 변주는 작은 별 선율에 장식음을 추가해 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게 컨셉입니다. 오늘 소개할 브람스의 파가니니 변주곡도 같은 컨셉으로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브람스는 이 빠른 음표들에 모조리 화음을 넣어버립니다. 지금부터 이 화음들이 어떻게 연주자를 고통스럽게 만드는지 보여드릴 텐데요. 우선 시작음을 보아하니 높은 음을 소지로 낮은 음을 엄지로 연주하는 게 가장 편해 보이는데요. 그리고 다음 음들을 보면 위의 음은 약지로 연주하고 아래 음은 엄지가 아니면 안 닿겠죠? 그렇담 앞에서 미리 엄지를 사용하면 안 되는데요. 같은 손가락을 연속으로 사용하면 손에 힘이 들어가기 쉽기 때문입니다. 오락실에서 버튼을 빠르게 연타할 때 손가락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는 거랑 비슷한 원리이죠. 그럼 시작을 소지와 검지로 연주하면 되는데 딱 봐도 불편해 보이는데요. 이 불편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빠른 음표들을 연주하는 게 1번 변주의 컨셉입니다. 와우. 그런데 진짜 어려운 건 왼손에 있다는 사실. 와우. 피아노에서도 어렵고 현악기에서도 어려운 바로 그 3도 진행입니다. 3도는 많이 소개했지만 왼손의 3도가 등장하는 건 자주 볼 수 있는 일은 아닌데요. 2, 4번 손가락과 1, 3번 손가락을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브람스의 선생님 뻘되는 슈만이라는 작곡가가 약지를 무리하게 훈련하다 부상으로 피아니스트의 꿈을 포기했다는데 본인 약지는 멀쩡하다고 자랑한 이게 또 소지가 아래음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소지를 고정시킨 상태로 움직여야 해 굉장히 까다롭고 여기에 앞서 본 오른손까지 합쳐줘야 하기 때문에 열 손가락이 완전히 자유롭지 않은 이상 연주 자체가 힘든 부분이죠. 한번 제대로 치는 거 보여주고 넘어가지. 처음 설명해서 이 작품은 브람스의 연습장 같은 곡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때문에 이 곡에는 굉장히 실험적인 요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 한 가지가 이 5번 변주인데요. 오른손은 4분의 2 박자, 왼손은 8분의 6 박자, 양손이 서로 다른 박자를 가지고 다른 시간 속에서 음악을 연주하는 게 특징인 변주입니다. 왼손은 지구인데 오른손은 목성이랄까? 아까 말한 음악적 내용이 어렵다는 게 바로 이런 건데요. 박자가 다른 두 성부를 합쳤더니 완벽하게 맞아떨어져 하나의 음악이 된다는 건 굉장히 치밀한 계산으로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하늘이 주는 영감만으로 음악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또 제가 말로는 손가락이 아프다, 근육이 아프다 하지만 손이 막 엄청 다치는 건 아니잖아요. 피아니스트의 손은 발레리나의 발이나 현악기 주자의 손처럼 굳은살이 심하거나 상처가 많지는 않은데요. 근데 여기 이 부분은 진짜 손에서 피가 나는 부분입니다. 이건 글리산도라는 주법인데 쉽게 말하면 건반을 손으로 훑는 기술입니다. 영화 말할 수 없는 비밀에 나오는 피아노 배틀에서 주인공이 건반을 막 쓸어 연주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거 맞습니다. 원래라면 막 어려운 건 아닌데요. 그런데 이 브람스의 글리산도는 라인이 두 개입니다. 보통 글리산도가 건반 위에 공이 하나 굴러다니는 거라면 여기 있는 글리산도는 공 두 개가 나란히 움직이는 것이죠. 물론 양손을 쓰면 좀 더 쉬울 텐데 오른손만으로 연주해야 하니 아주 아주 큰 문제입니다. 연주하는 방법은 손가락 하나씩 음을 누르고 그대로 미끄러지면 되는데요. 체하셨을 때 이거 한번 하시면 바늘 없이도 손가락 딸 수 있습니다. 또 다음은 약지와 소지의 트릴인데요. 트릴은 쉽게 말해 인접한 두 음을 빠르게 번갈아 연주하는 기법입니다. 약지와 소지의 트릴이라고 했으니 약지와 소지를 빠르게 번갈아 연주하는 건데요. 약지와 소지는 손가락 중에서도 가장 약한 친구들입니다. 특히 약지는 따로 움직이기 정말 어렵기로 유명한데 이 때문에 원래 약지로는 굳이 트릴을 연주하지 않습니다. 그럼 브람스가 하늘에서 보는 것도 아닌데 그냥 다른 손가락으로 연주하면 안 되나? 라고 마음을 먹어봤지만 브람스는 거기까지 모두 예상하고 약지와 소지가 아니면 연주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트릴과 동시에 아래에 추가로 화음을 넣어서 다른 세 손가락을 움직이지 못하게 붙잡은 것이죠. 이 밖에도 악랄한 부분들이 많지만 어려운 건 잠시 연주자들에게 맡겨두고 우리는 이 곡의 끝을 장식하는 마지막 피날레를 들어볼 텐데요. 처음 변주곡을 설명할 때 언급했듯이 주제의 모습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부분에 주의를 기울여 감상해 보세요. 가끔 보면 연습해도 이건 안 될 것 같아 싶은 곡들이 있는데 이건 안 될 것 같아.